자, 오늘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또 미국 시장 선물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분위기 어떤지 좀 보죠. 중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세대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또 공부해야죠. 네. 중국 어땠어요? 뭐 일단 중국은 사실 이 독일의 락다운 이제 조치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예. 이제 종가가 나온 견계로 일단 금일은 이제 본토 시장에 한해서는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금일의 특징은 뭐 정책 수혜주하고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중국도 이제 예. 실적을 보였던 특정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뭐 오늘의 정책 중에서 저희한테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뭐 이건 글로벌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공신부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차 기술 로드맵 2.0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차 기술 로드맵 2.0. 예. 배터리 얘기네요. 에너지 예. 절약, 친환경차. 맞습니다. 예. 일단 뭐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고점 대비 뭐 30% 이상 낮출 거고 예. 신차 판매의 50%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예. 차량으로 이제 채운다는 방침을 세운 거거든요. 신차 판매의 반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예, 2035년이니까 뭐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국가들은 2035년에 신차의 전부를 이제 뭐 네. 전기차 혹은 이런 거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예. 이제 중국도 동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중국의 친환경차의 비중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5%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신차 중에서. 예.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 이걸 20%까지 늘리려고 한다. 로드맵으로. 예. 그다음에 30년에는 40%, 근데 35년에는 50%까지 채운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25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4년 정도 이제 남은 시점일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20%, 이제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하면 뭐 15%, 뭐 올해도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굉장하게 CAGR로 따지면 연평균으로 따지면 고속 성장할 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 가운데 친환경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보다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한 95% 정도로 차지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정책 기담의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가 오늘 한 8% 정도 올랐고요. BYD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 업체 같은 것인 천사 첨단신 소재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 첨단신 소재. 예, 리튬이온 배터리 얘네도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소재 만드는 예, 회사인가 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첨단 소재 이런 회사 있던데. 예, 있습니다. 뭐 나노신 소재 같은 CNT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뭐 양극재 응극재 만드는 회사들도 네. 좀 있고요. 예, 예. 0833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알기로 양극점체인지 음극점체인지 순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예. 관련주의 강세가 좀 돋보였고 그다음에 오늘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프로야 화장품이라고 하는 중국의 화장품 업체. 프로야 화장품. 네. 네, 1회에서 이제 9월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네. 매출이 연평균으로 한 대략 한 11% 가까이 성장하는 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야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10%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근데 중국 국제여행이라고 오늘 해남도 면세에서 면세 실적이 나왔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200% 오른 등 굉장히 강세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국내 여행을 주로 하는 중국 국제여행.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회사 이름은 국제여행인데 지금은 중국 국여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해외여행을 중국도 많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여행을 많이 하는데 예. 내수여행을 가도 제주도에 있는 면세점처럼 중국의 해남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면세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여가 운영하면서 예. 그 수혜를 온전히 누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거는 홍콩 거래소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 회사가요? 예, 홍콩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같은 회사인 건데, 네.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아, 거래소 자체가? 예, 거래소 네. 자체가. 예.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엔트그룹 상장 가치가 아. 뭐, 얼마니 많이 막 소랑설레 하고 있죠. 거래 수수료 여기서도 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의 미중 분쟁 때문에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동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도 있고, 네. 뭐
차세대 IPO 대장주인 뭐 디디 같은 것들도 홍콩에 올라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주의 시장 환경이 저번 주하고 확연하게 좀 제가 이제 월화는 안 나오니까 달라진 부분을 저는 이제 그때 장을 보면서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바이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소위 인플레 베팅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났었거든요. 중국 그날. 시장에서? 네, 중국 시장에서. 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또 그 역에 대한 반대 급부가 또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두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겠죠. 다시 코로나가 유럽 시장이나 미국이나 확산이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 컨택. 네. 컨택이 저조하고 언택이 올라가는 형태. 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언택이 오르면 어떤 종목이 오릅니까? 뭐 중국에 관련돼서는 이런데? 딱히 언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여기도 저는 그냥 주도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일반적으로 소비주, 해첨기업이 됐든 그 다음에 뭐 백주 기업이 됐든 등등의 소비주들이 아무래도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나 예. 이런 IT 반도체 업체들 성장주죠, 소위. 성장주들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토리 주식들. 예,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토리 주식은 아니고 바로 실적 나오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술 회사는. 예. 근데 언택트가 되면 왜 술 회사들이 사실 언택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 중국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인구를 13억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들이 대충 PR이 한 20에서 25배 정도? 네. 혹은 그보다 좀 더 낮게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식품 회사들은 대표적인 고성장주예요. 하기야 그건 뭐. 예, 아시겠지만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딱 1만 불 1인당 국민 소득이. 근데 네. 앞으로 이제 뭐 중진국 함정에 빠지니 뭐니 그건 저는 잘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향후 이제 뭐 2만 불, 3만 불을 향해서 갈 텐데 그럴 때마다 이 13억 인구가 뿜어내는 소비 여력이 소비주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소비주가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군요. 예, 맞습니다.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 성장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식료품 회사는 그런 회사다.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예. 좀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의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네. 좀 약화됐다는 언론 기사들이 좀 최근에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일 독일의 고강도 봉쇄안이 어쨌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시아 증시는 좀 디커플링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디커플링이 나는 모습이 사실은 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줘서 좀 바라건대 이런 증시, 유럽 증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국가의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오늘 전기차 관련 정책 나왔다는 거 하고 몇 가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예. 중국 여행주, 뭐 화장품주,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은 다시 언택트나 성장주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예. 네.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이제 내일이면 중국이 드디어 오중전회가 내일 마감이 될 겁니다. 예. 마감이 되면 뭐 그날 오후가 될지 혹은 이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나오게 되면 제가 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유럽 한번 바로 넘어가 보죠. 지금 유럽 선물이죠? 아닙니까? 유럽은 이제 지금 현물이 거래되고 네. 있는 유럽 시장인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 예. 이 시행이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5시부터 우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요.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독일 증시는 3.5% 하락 중이고 3.5% 정도 빠지고 있고 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마이너스 3.24.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3% 중반 하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독일 빌트지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가 화상회의에서 주지사들하고의 화상회의 중에 고강도의 봉쇄안을 검토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 고강도의 봉쇄안은 지금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뭐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네. 일부 지역에 대한 금지라든지 보다 훨씬 강력한 이제 1차 팬데믹 상황하고 거의 동일한 그냥 주간 통행 금지 비슷한 거죠. 예, 맞습니다. 뭐 통행 금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식당 다 문 예. 닫고요. 배달만 가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뭐 운동 시설 같은 거 다 폐쇄하고요. 이제 그런 사태가 이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강도가 약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네. 독일에 전철을 밟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은 최근에 디플레 우려가 있는 나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그러니까 대면 산업이죠. 맞습니다. 유럽의 항공청에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유럽 공항에도 유럽 공항들도 상당한 규모로 좀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언급이 좀 나왔었거든요. 공항도? 예. 공항 자체가 이제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 공항도 맞아요. 공항도 주차 요금 받아서 운영되는 예. 회사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유럽의 현재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럼 독일이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고강도의 락다운은 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도하게 빨리 늘어나는 그런 확진자에 네. 대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지 않았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잡지 못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최근 10일간 유럽 주요국들의 코로나 일간 확진자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랑스는 3.3만 명 일주일 열흘 동안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이 아니라 네. 최근 17일부터 27일인가 이게 열흘 동안의 평균을 내린 건데 프랑스가 3.3만 명이고요. 영국이 2.1만 명, 이탈리아, 스페인이 각각 1.6만, 1.5만, 독일도 1만 명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왜냐하면 1차 팬데믹 때 유럽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이제 확진자 대비 20% 사망률이 한 20%까지 네네. 육박했을 때는 예예. 많이 나왔을 때도 7천 명 정도가 피크였습니다. 아 신규 확진자 네, 신규 평균. 확진자가 일간 7천 명 정도가 피크였다고 하면 그 4배네요, 지금은 두 배, 뭐 세 배 더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네. 사망률은 대략 1% 중반에서 2% 안쪽으로 해서 비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예. 이제 그때 같지는 않지만 다만 어쨌든 늘어난다는 부분. 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몇 유럽 국가들이 좀 미리 어쨌든 뭐 소규모의 락다운이든 그런 봉쇄 조치를 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쨌든 11월 첫 주 정도에나 돼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추이를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길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는 사실 근본의 하락도 당일 오늘 하락이 굉장히 작은 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에 3%씩 빠지고 네.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분명히 1차 팬데믹하고는 증시의 움직임도 다르긴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빠지는 건 맞지만 그때야 뵐 정도는 아니다. 아, 뭐 그때는 뭐 맞습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두에도 말씀드렸지, 유로존은 지금 상황에서 물러날 장소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디플레 우려가 굉장히 이렇게 이게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유로존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러갈 게 아니면 뭔가 마지막 카드를 쓴다? 예, 예를 들면 디플레랑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디플레랑 파이팅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랑 파이팅하는 게 좋을 것인가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랑 파이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실 유수의 이제 중앙은행도 인플레 파이팅, 그러니까 인플레 차라리 파이터로서, 인플레를 유도하고 예, 나서 그 친구하고 맞습니다. 싸우는 게 낫다. 그래서 뭐 매번 좀 비슷한 논리로서 부양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걸 말씀드려서 저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부양책이라는 건 정부가 재정 푸는 거 말고는 안 남았죠 이제. 예,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뭐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 추가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양적 완화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여기에 이제 뭐 재정 정책의 규모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예?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돼야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유럽의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을 찍어서 쓰는 건 안 된다. 우리 독일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원래 그런 정책까지도 써야 돈 찍어서 푸는 것까지도 써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그때 선택하는 그 정책이 의외로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군요. 예. 유럽은 그럼 좀 더 확산은 될 텐데 뭔가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가 당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벤트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금일쯤 반영이 되는데 너무 과도한 공포에 저희가 이제 휩쓸려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럽은 또 대강 이 정도 본 것 같고요. 미국 선물 상황도 좋지는 않아요. 유럽 따라서 조금씩 더 낙폭을 키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1.3.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일 양호한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75, S&P 500도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어떤 이슈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유럽의 코로나의 환경 악화된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그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죠. 대선.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하필 왜 올해 이러는지 몰라요. 예. 내년에 해야지 그냥. 사실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뭐 당연히 시장을 맞추는 건 당연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 이제 그렇겠지만 최근에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변수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전일자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대법관은 이제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결정이 났죠. 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임팩트를 미칠 건지 뭐 저는 대선 불복 가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안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위스콘신의 우편 투표 시한 연장을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럿 이 대법관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불허 판정을 내리면서 우편 투표 접수 및 개표 기한 연장을 이제 당일날까지 도착하는 거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표 당일 도착까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직 두 가지 주가 또 이 문제가 있고 연방 법원에 제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노스캐롤라인하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두 개의 주인데 이제 현재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니아 주의 우편 투표 방침 이 펜실베니아는 지금 대선 후 4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인정을 하겠다라고 주에서 언급을 했던 상황인데 공화당이 정식 재판 회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4대4로 부결이 됐어요. 기존에 8명이었을 때는 한번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베럿 대법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5대4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불확실성이 또 늘어날 수 있고 이 영향이 노스캐롤라이나나 이런 데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위 지금 바이든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투표를 하고 나서 도착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 싸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투표는 그날 끝내는 거죠. 즉 어제 투표 끝나고 출구조사도 나왔는데 나는 오늘 우편 투표하겠다 이건 안 되는 그건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편 투표의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보내는 기한이 있고 있겠죠? 뭐 소인을 찍는 걸로 기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저는 이제 한국의 유권자로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찍은 날 도착이야 뭐 눈이 오면 못할 수도 있고 마차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건 기다려 주고. 굳이 뭐 오고 있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뭐 하세월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성향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별로 다른 문제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방국 형태의 국가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RCP에서 이제 미국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62%였었거든요. 예. 근데 50%까지 낮춰졌습니다. 트럼프 될 확률? 아, 혹은 바이든 될 확률? 그러니까 블루웨이브니까 바이든이 되고 상원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확률이 떨어진 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원이 문제군요. 예, 상원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상원이
법안의 이제 최종 통과를 주로 맡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상원의 역할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이 될지가 좀 더 궁금하기는 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을 이제 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 생긴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도 미국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는 있다. 라는 네.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유럽 코로나 확산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도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선도 코앞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번 주 대선 전까지는 당연히 변동성 장세다라는 걸 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도 과거에 한번 한 20%에서 30%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도 뭐 당연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난 어차피 이런 변동성 별로 상관없고 마켓 타이밍 잡는 거 어려워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의 성향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들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런 변동성을 조금 활용해 보실 분들이라면 현금을 좀 갖고 계시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는 단기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예 미국이 그러면 뭐 다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미국 시장도 전주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도 하락폭을 보시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라이싱이 일주일마다 확확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또 소위 이제 성장주 쪽에 강세.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또 언택주에 강세.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목금리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0.8에서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안 좋으니까.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거야 뭐 둔하게 예, 움직이죠. 실질금리는 예. 또 마이너스 뭐 0.96% 내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지표들도 최근에 변동폭은 굉장히 빠르지만 네. 그 절대의 변동폭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의 변동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큰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차 팬데믹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2차로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제 완전히 확산이 되면 이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백신의 기대감도 굉장히 늦어지긴 했지만 과거를 계속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뉴스들을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지연되고 딜레이된 부분은 맞으나 조만간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고 그 결과치로 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자 일단. 변동성 국면이니까 흔들리는 거다. 좀 지켜봐야 된다. 다른 뉴스들 좀 점검할 만한 게 있습니까? 미국? 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뉴스들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인 당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 수요일에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크버그하고 뭐 트위터의 CEO인 뭐 잭 도시, 구글 CEO의 순드 피차이가 상원에서 섹션 230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이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를 좀 언급드리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섹션 230. 네, 섹션 230이라는 거는 90년대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일반 신문사들하고 달리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의 내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네. 소위 얘기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뭐 과도하게 이제 그걸 너무 오픈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너네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도 저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파일링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런 것들도 만약 이런 올라오는 것 자체도 너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좀 더 이제 무게를 과중하게 이제 싣겠다라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 얘기하러 간다는 내용이죠. 예, 잭도 씨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즈와의 인터뷰에서 섹션 230 개정이 되면 오히려 테크 섹터의 독과점 현상이 더 커질 거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부는 어쨌든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날 것까지는 않지만 또 관련 이슈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뭐 실적 발표된 내용들도 있는데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실적 발표된 내용도 보고서 같은 것들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고 코멘트도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보시고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는 올해 상반기 3월달, 4월달에 나온 재료인데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주가 상황도 다르고 다르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대응도 좀 다른 것 같고 남은 정책은 그때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거가 또 끼어 있기도 하고 예.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한 환경이 다시 재차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선거라는 또 불확실성이 앞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만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잘할 것 같은 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 그렇죠. 불안할 거고 또 대응책도 그때보다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쭉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에셋때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